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님께서 국민의힘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달 29일 이태원 할로윈 사고로 희생된 중국 국민 네 분에 대해서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께서 보내주신 위로 전문이 슬픔에 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이 많이 우려됩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미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대한민국의 제1 고역국이었던 만큼 경제 분야의 협력도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한중 간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당나라 시인 왕지환이 쓴 한시 관장루에 올라라는 시구를 찾아봤습니다. 등 관장루라는 시입니다. 천리 너머를 바라보려고 다시 한층 누각을 오른다. 이런 19절인데 미래를 향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중 관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태원 사고는 아주 불행한 사고입니다. 중국 대사관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국민힘이 위원장님을 통해서 한국 온 국민들에게 진심한 그 애도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고 끝나고 나서 한국 정부는 그리고 우리 그 국민의힘 비롯해서 여러 당 다 협력의 정신으로 그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국민이 4명을 지금 그 사고에 의해서 그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한국하고 한국 측과 잘 협력해서 원만하게 그 후소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입니다. 우리는 수교 30년 이래 양국 관계는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왕지환이 시처럼 유칭천리무 更上一层楼 이렇게 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점에서 보다 앞을 내다보면서 양국 관계를 좋게 이끌어 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해야 우리의 내면입니다. 불안한 정세에 우리도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다 냉정하게 하고 서로는 작게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은 것입니다.